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첫째 깨달아야 돼. 뭘
떠나야 되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갈라디아 3장 24절을 통해서 율법을 그리스도 인도하는 모박성 생각해서. 아멘. 율법은 죄의 깨달음의 죄의 기능이란 말이야. 아멘. 죄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으니까 죄를 모르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이 바로 많은 36절에 많은 사람이 와서 다 세례를 받는데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거야. 그분들이 왜 세례를 안 받는지 아세요? 자기는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사람은 죽어도 죽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왜 죽으면 지옥하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얼마나 성경에 능동한데 죄를 못 깨달았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린 자다. 세례라는 뜻은 죽는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죽어? 죄를 깨달아 주지. 죽어야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잘 가지고 가시면 이 일부, 이부 예배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저기 양평, 기도원, 이 토요지표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나는 왜 느낀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듣고 한 달 전부터. 아멘. 가면 동그라미 쳐놨어. 오늘 식구리 여기 말씀 전에도 벌써 적어놨어. 벌써. 가자마자 주신 하나님. 어떤 때는 1년 만에 주신 하나님. 아멘. 오자마자 주신 하나님. 아멘. 그렇게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요. 아멘. 내가 막 설교를 했다가 하나님 감독을 이거 정리해가지고 꼭 기도하세라. 그리고 꼭 먹고 안 먹는 건 안 하나. 얼마나 좋은지. 한 달부터 준비하니까. 원래 준비를 안 한다 그러는데 그게 준비라. 그게 준비.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시간에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없다는 나는 설교하는 것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하죠. 왜 설교하고 대가 회개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회개 안 하면 그건 내 이야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줄 아세요? 그냥 와서 뭐 내 시간 되면 한번 보고 이거요? 아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왜? 그럼 설교하는 것 죄를 짓는데 바울은 그게 가장 두렵다. 난 너희들 나갈 때 참 두렵고 심히 약하고 떨리는 걸 왜 떨린다.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 내 이롭게 내 생각, 내 지혜로 설교를 해가지고 성령이 전혀 역사라는 건 나는 전혀 안 다음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나 설교하며 전도에 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해라. 고린도서 2장 1절로도 다 나왔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작정기도까지 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무한하는 최고의 지식이란 최고의 지식. 세상은 초동한 거란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영을 받으면 세상은 초동한 거야. 초동한 누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그들은 사람의 유전의 개념으로 사람이 만든 또한 그들은 초동한 분이래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회개뿐만 아니라 정말 설교하거나 말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놓고 죄를 져. 그런데 회개는 모르죠.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의 모습이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자, 우리 본문을 들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지 존귀한 자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 보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 그게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내 예수를 먼저 사랑해 보다가 우리도 이웃을 살려줘야 돼. 뭘로 살려줘?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줘야 돼. 그게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떡 주고 밥 주고 못 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요한에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내세로부터 사랑하라. 사랑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잘못된 걸 깨달아 줘야 돼. 아멘. 죄성을 줘야 그거를 깨달아서 그가 회개만 한다면 그가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사랑이다. 그게 이웃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여러분, 천국 열쇠가 좀 갖고 싶지 않아요? 여기 분명해서 우리 성경은 성경으로 불러야 하나. 머리 굴린 것도 없고, 어떤 주술적 것도 없고, 성경을 보면 돼요. 이 수건만 가려지면 눈이 열리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게 돼. 천국 열쇠를 주면 입구로 입구로 입구로.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땅이 뭐예요? 마음이 되면 씨입니다. 우리는 밭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1장 23절 하나님 말씀이 씨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밭이야. 내 마음이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내는 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내가 묶으면 자동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왜? 천국 하늘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내가 묶으니까 묶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열려 있어요 원래. 비가 오는데 비 안 맞으면 내가 우산을 쓰고 비 안 맞아요. 아멘. 다른 사람 우산을 안 써 비가 다 맞아. 나는 비 안 맞아. 왜? 우산을 쓰면 이것을 영으로 된다면 내가 마음으로 묶어버리면 바로 하늘에 묶여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봐. 이것이 천국의 전도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이상하지. 뭐 천국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천국의 세다. 내 마음이 풀어면 풀려지는 거, 묶으면 묶어지는 거예요. 역시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단계 풀어야 돼. 사랑 단계 얼마나 얽히고 섞이고 많은 줄 아세요? 시편 107편 10절 12절 사람이 흥함과 사망과 공과 세상에 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한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묶여있다. 다 묶여있다 했는데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풀어야 돼. 풀어야 나 살아야 나와라 그랬잖아요. 사업에서 죽었네. 냄새가 나.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나와. 나한테 동의자 동의. 그런데 묶인 것을 풀어줘서 다르게 해라 그러잖아요.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풀어야 돼.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풀면 어떻게냐. 시편 66번 18절 오늘 일부의 메시지 말씀 나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다 아세요? 1, 2, 3부로 했다면 다 그렇게 준비해도 하나님 얼마나 짝을 맞춰주시는지. 시편 66번 15 내가 내 마음이다. 마음 마음이 땅에 들렸습니다.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풀어야 돼. 마음의 죄를 지쳐야 돼. 이사야 59장 여호와 손이 잘라고 어찌 못하시냐 기가 통해서 듣지 못하시냐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발의 제약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 거짓을 바라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천국 열쇠는 여러 방법이 오늘 말씀이 저기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천국 열쇠는 여러 비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이 온통화 된 사람 나와서 앉아보세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들어가서 뭐 다른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안에 감찰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죄를 덜쳐내겠다, 덜쳐내겠다. 이게 바로 시작이야, 모든 것이. 말씀드릴 때 여러분, 가르기를 긁어주는 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찌르는 말씀을 주는 것처럼 있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받을 자세가 돼, 옥토가 돼, 이게.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진짜 보세요. 사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다면 나를 통해서. 아멘. 종이 바르되이지만 듣는 자도 또 바르되이니.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아무 물을 다 받아보세요. 아니 무슨 우산 쓰고서 피 안 맞아. 은혜의 피를 맞아야지 우산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모스 사장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 비가 내리고 어떤 자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왜 비를 안 맞느냐. 똑같이 비를 내리는데 네가 지금 우산을 제2의 우산을 썼잖아. 아멘. 그렇게 회개되면 우산을 거쳐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들어가서 이 힘이 내는 거예요. 잘못되면 자꾸 얘기해 주는 것이 말씀이 천명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2절 13절 나오잖아요. 다시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운동이 있어 자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를 혼과 영과 및 간육과 골절 진대 쪼개기까지 하며 뒤에 말씀 잘 안 믿는 사람들 뭐 말씀들은 다 수술해야 된다 고복과 말하는 아니에요. 수술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것을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는 거 회개 그는 종교의 전화 깨닫지 못한 멸망을 진술이라고 이게 첫째 내 결정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과 설교를 끝나고 회개를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마음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 계시록 3장 20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마음의 문만 들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산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서 너와 함께 사는 너는 회개를 해야 내가 살지.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아멘. 보세요. 여기 나왔어요. 14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 오직 만물이 우리에게 회개 계산이죠. 이거는 계산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돌고 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자수하여 강력 찾아요. 그분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왜 여기서 대제사장이 나오냐?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 왜 대제사장이 나와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회개를 하는 말이에요. 아멘. 대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보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루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이 징징이 맞음으로 내가 병을 낳았다고 아멘.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해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인정하고 선포를 해야 될 줄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해라. 일루 말씀을 고백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고백이세요. 믿음의 고백. 그냥 고백이 아니요. 회개할 때 믿음이 임해. 믿음이 임하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도 이기고 신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고백해야 돼. 자백해야 돼. 드러내야 될 줄 있어요. 지금은 이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을 다 안다. 너희 마음하고 너 지금 아픈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느끼고 있다. 하나님은. 근데 너희들은 왜 숨기고 천국 열쇠가 여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 풀어야 돼.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묶을래 묶고 풀래 풀어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멘. 자 모든 점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요나 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사라진다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는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건데, 자, 이사야 40장 20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에 있는 그 사정을 네가 숨겼잖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숨겼잖아. 천국에서는 줬는데 네가 천국에서는 묻고 있잖아. 네 마음을 지금 딱 묻고 있잖아.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왜 네 사정을 여호와께 숨기냐고요. 숨기지 마라. 나는 너의 후원자인데 왜 내 앞에 숨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수리함을 받지 못하느냐. 수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단하던 수리를 받아야 돼. 고단하던 기술자한테 가야 돼. 나를 만드신 우리는 진리여 하나님 통일장여 그분에게 가야 돼. 우리를 고쳐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드러내야 돼. 나타내야지. 그래서 너희는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겼어. 원통함을 하나님께 주량을 받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는 날 피곤치 아니하며 공빛이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누구에게 능력 주신 줄 아세요? 피곤한 자에게. 또 누구에게 무언한 힘을 주. 하나님의 힘과 능력 받는 게 뭔지 아세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그것은 주인을 바꾼 자, 내 생각, 내 이름, 내 길을 죽이는 자가 무능한 자고 피곤한 자를 믿습니다. 아멘. 철저히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죽어야 돼. 논리가 죽어야 돼. 깨가 죽어야 돼. 얼마나 우리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이걸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네가 주인이니까. 철저히 주님 앞에. 아멘. 우리 권사님 찬양이나 보세요. 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 찬양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어? 너무 저렇게 얘기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식한 책을 하나님의 책원님이 있어.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을 받은 그 책원이 책원이 대통령보다 더 책원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돼. 그렇게 돼야돼. 못 빼고 말면 그게 아니라 발표에서는 죽여야된다. 죽여야돼. 말려서 죽이기가 쉽지 않아 사실. 그렇다고 못 배우는 소리 아니야. 말려, 말려는 정도, 정도라고 말려는 거지. 아시겠지요? 정말 내 생각 이런 게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거 안 죽으면요. 진짜 골치 아픈, 골치 아픈 인간, 골치 아픈 거예요. 말은 안 들어. 왜? 내 생각을 더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 내 이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 잣대로 내 틀을 세워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페이지 봅니다. 이 페이지. 자, 이 페이지.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악마 사모하는 자. 아멘. 늘 말씀드리는 내가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마음이 우리 혼이요. 사모하는 마음에게 만족해 하고 사모하는 마음에게 좋은 걸 채워준다. 이게 천국 열쇠를 여는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감 같은 것이요 다른 길 하여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로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걸 한 6번 정도 했어요. 여기서도 시편 66번 20절부터는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그 집이 초반에서 잡으러 오지 죽이러 오지 욕을 했지.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지. 그렇다고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겠냐고. 그래서 이것을 수리함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다 들어요. 누가? 다윗이. 이럴 때 엄청난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 받으면서 바로 천국에서 마음의 문을 열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보세요. 다윗이 마음
처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신분을 주며 가라데 초를 마셨으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이 말씀이죠. 그 정도로 다윗도 당인 거예요. 21절 저희 앞에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더 지대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지 못하게 하시면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들을 저희에게 부으시며 주의 명령한 도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저희 것처럼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관한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자 주께서 삼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할 사오니 저희 재앙의 재앙을 더하정하사 주의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신명책에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거 보세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하세요? 진짜 다윗은 마음의 상처가 꽉 찼어요. 이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안에 저거 정말 지옥하고 정말 신명책에 이런 말 좀 지워주세요. 사람에게 얘기는 못하지만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왜? 도망가려고 여기서 악을 하고 화가 나니까 분이 나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걸 사람에게 얘기하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할 때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구원자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지. 야단받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는 참 정직하다. 너는 참 정직하다. 네 속에 있는 거 지금 수리받지 못하면 수리하려고 그대로 내놓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말, 이런 말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정직하구나. 참 네 마음이 있는 건 그대로 쫓아내는구나. 정직하다. 정직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 내 마음이 녹아져. 내 마음이 치료를 받는데 조금까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저 인간들, 지옥 가서는 좋겠다는 저 인간들 아니야. 하나님 저희 어머니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치료를 받을 때는 내가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 원천 천국 갈 수 없어. 저 원천을 다 죽여서 저건 응? 왕불어서 완해가지고 다 쳐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면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왜? 이 안에 분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진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지옥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천국여자가 지금 이 마음에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묶인 걸 푸는 거지 천국여자들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신은 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앞에 뭐를 통하라? 단을 통하라? 창자를 통하라? 네 마음에 마음이 천국여자라 마음에 있는 거 꽉짝짝하는 거 자꾸 통하라 말이야. 안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제발 해도 막 사람에게 한다고 도와줄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얘기했잖아요. 치매니까 가만히 나중에 그게 다 퍼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나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비밀이라는 게 있지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통해야 돼. 그분에게 그분을 시시로 시시로 내 마음에 자꾸 땅에 있는 게 들어와서 천국 열심히 이 하나님으로 자꾸 닿는 거 마음에서 닿는다. 마음에서. 아멘. 이 닫아주는 이 문을 열어주라. 열어주면 하나님께 그대로 내 마음인 걸 토소되게 토소되게 토소되게. 아멘. 이 토소를 들으면 토소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악을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저희가 죽어서는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 지금 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잖아. 저걸 죽어서는 좋겠다는 그 마음은 지금 있잖아 네가. 근데 너는 네 사정을 숨겼기 때문에 네가 순양을 못 받아서 너 천국자는 네가 스스로 장난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걸 그대로 아래에 주고 있습니다. 믿고 믿다고 얘기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께는 그것을 뭐라고 안 그런단 말이잖아요. 넌 참 정직한 자라. 정직한 자에게 겸손한 자라고 여기 있는 하나님 은혜를 보죠. 마음이 녹아져요. 마음이 치유받아. 아니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바꿔요. 처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마귀의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한 줄 믿습니다.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기 저거 치료 가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단 은혜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 내가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앞에서 토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자, 에베소서
두지 말고 여러분은 하루 살아가면서요 이거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걸 빨리빨리 푸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걸 안 풀어서 벌써 천국에서는 다듬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내 마음에 다듬어 못하는 줄 아세요? 땅에서 누구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잖아 밑에 구절에 아멘? 내가 묻고 있어도 마귀가 들어오고 풀어면 천국이 오신다 얼마나 간단하냐고 에베소서 자 1절 사랑 20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빨리빨리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여러분 마귀 들어오게 하는 너무 간단해 아이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주님하고 사고 욕해도 사고 마귀하고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마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왜 너희 마음에 천국 열쇠가 있는데 네 마음을 네가 묶을 때 난 들어가겠다 언제든지 들어온다고 준비했잖아요 누가? 마귀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나와요 겸손은 뭔지 아세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겸손한 자다 정직은 뭐예요? 다 좋은 것만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나쁜 것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있는 걸 자꾸 동작한 거에 숨긴단 말이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으로 자꾸 숨겨요 이게 천국 열쇠가 아니라 자꾸 묶어놓는 거 자기 스스로 빨리빨리 퍼내야 될 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막걸리 안 해놓고 하이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한 번에 꼭 하거든요 죽어도 안 부르신다고 그래 아니 천국 열쇠에 돈만 지가 다 묶어버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 풀려고 풀고 말려고 말하는 거 하는 거는 열려있다니까요 열려면 내가 묶는 거라 내가 묶어버려요 열려있어요 지금 왜? 예수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이 이만으로 보라 이제 천국 열쇠에 열려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풀어야 돼 마음이 풀어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겸손한가 정직한 자를 믿습니다 자 주님의 33장 19절 여호와께서 말하자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박발이라 나는 은혜 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률이 여긴 자에게 궁률을 하나님 은혜 준 자에게 은혜 주는 건 여기 지금 다 은혜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아멘 어떤 자에게 주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정직한 자에게 주느냐 맞아 난 들어오요 나는 들어온 놈이요 난 들어온 거예요 난 악한 누구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처음 너에게 은혜 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서 왜 숨이냐고 이사야 사니까 너희 왜 사명을 온통함을 왜 풀지 못하느냐 네가 숨겨서 네 스스로 숨겼지 다른 사람 숨겨줄 게 아니야 다른 사람하고 나는 상관도 나는 반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만대로 말이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뭐예요 그러면? 숨기는 게 교만한 자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과 겸손 자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거 숨기는 게 교만이요 아무리 부러운 것도 안에 불쳐내는 것이 이게 정직 겸손이다 그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건 그 자에게 자서의 강렬 찾는 자에게 아멘 자랑 안 시키지 얼마나 성경을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 마음으로 방법 없어 맞습니다 그래요 난 이름이 더러워서 나는 진짜 난 더러운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걸 본단 말이야 그런데 알았어 네가 나한테 왜 이래 나는 피난처예요 요새 방패요 나는 너의 의뢰한 자예요 너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가는구나 그럼 내가 얘기를 해주지 왜 나는 기준자니까 아멘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걸 숨기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너무나 쉽지요 근데 이걸 안 해 왜 조상마귀가 들어서 그걸 어떻게 감추라고 야 어떻게 하나님께 그걸 얘기하냐 어떻게 하나님께 저 이건 죽으라고 그러냐 누가 그랬다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왜 통사는 거 잘하면 지가 도망가야 되는가 마음들도 알아요 우리 정직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멘 욕기서 8장 5절 6절이 나와있어 그런데 내가 잘된다고 8장 7절 나왔어 전능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음은 아멘
너는 정직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처음은 미약하다. 장차 청결하다.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제발 무엇이든지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걸 지금 기다리고 기다려. 나는 보고 있는 다 보고 있는 언제 너는 나한테 고백할 거냐, 토설할 거냐. 나도 답답하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갈 줄 믿습니다. 만물을 던져 깨닫게 자꾸 깨닫게 했는데 자꾸 막아버려. 내가 누가 내 스스로 나중에 하나님 와서 할 말 없어요.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적 믿음으로 쫙 다치는데 그 앞에 딱 보내보세요. 꼼짝없어. 얼마나 내가 너에게 그 말을 했는지 아냐? 얼마나 내가 얘기했는지 아냐? 너는 나한테 직설을 못해. 자수에 강한 자식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성과 교만 자녀는 너무나 간단한 종이 한 자녀. 정직과 내 안에 있는 걸 숨기는 것이 교만. 아멘. 내 안에 있는 무조건 들춰내는 게 경성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라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 않소. 아니 7,40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용서와 맺지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원수는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그래서 그 미운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을 때, 아멘,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 입술을 그래 용서했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야, 속에 있어요. 속에 있다니까.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돼. 용서를 이 부분이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펜 마지막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다든 용서하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용서하라 말씀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용서를 받아 용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3페이지에 마태복음 6장 12절 얼마나 이 묶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해.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나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 사하여 보자 우리 죄를 사하여 보자.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아멘.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백을 해서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여기 묻고 있잖아. 네 형제를 사람들 지금 내가 미워하고 이거 묻고 있잖아. 묻고 있는데 나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느냐. 네가 이걸 풀어야지 나를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아멘 끝난 것이 13절이에요. 근데 왜 14절 15절 또 나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묶이지 마세요. 이거 이게 천국 열쇠 문을 다 닫는 거야. 천국 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만 평강만 임하면 모든 병까지 들고 병치료를 받고도 나온다고 그러네요. 마음은 편안하세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이. 그게 천국이 임했으니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천국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왜?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마음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잠언 14장 30절에 나왔어요. 15장 13절에 나왔고 17장 22절에 나왔고 18장 14절 동일한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변화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마음을 읽고 입으로 신나서 마음을 평가하니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안 돼. 왜 용담 못 받는? 지금 묻고 있잖아. 묻고 우선 풀어와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왔지. 너희가 예물을 딱 드리려고 예물을 갖고 왔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 지금 왼수로 갖고 있는데 야 이게 예물을 드리면 상관되려면 풀어와라. 놓고 가라. 너는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 내가 알고 있어. 이 성품. 놓고 가라. 놓고 가서 하려고 해. 여러분, 그런 한 말씀에도 깨달아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나갔는데, 그나마가 그나마 나와 상관없기는 뭐, 다음 게 있는데. 풀어야 돼. 잘못하면 잘못했다 가서 그러면 회복된다잖아. 그, 왜 그런 조상 귀신이 들어가고요. 이거를 못하게 만든 고지, 아니, 자존심. 그, 지옥 가는 자존심 말고 어떻게 살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회개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소리 나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들어 자는 때는 어떻게 미안하다고 해? 이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 아멘? 자꾸 벗겨져. 이게 마음의 혼의 거듭남이 영원 단일적으로 거듭나는 이 마음은 지속적으로 거듭나인데.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사람 우리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믿지 못하겠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라. 죄의 소원 내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그대로 올려내야 돼. 퍼내야 돼. 짓고야 돼. 통솔해야 돼. 아멘. 이럴 때 내 마음을 직접 주는 거예요. 그분이 빌립보서 4장 6절 직접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6절만 되면 게임은 끝났어. 사실은 빌립보서 4장 6절만 내게 이루어지면 끝나고 사실은 아무것도 기도와 간구. 그래서 많은 사람은 기도와 간구를 몰라요. 기도와 간구는 엄청난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부활까지 감사함을 하는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도 하나님께서 아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붙들었는데 어떻게 용서하시오? 반성이든 반성. 아멘.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지키는 말은 뭐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나니라. 즉 마음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나 내 마음에서. 푸는 자는 편안한 거예요. 아멘. 묶여서 항상 묶여있다고요. 이건 지존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10편 107편 10절 10절에 나왔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정말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 자원 13장 13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마음을 풀어내야 돼. 풀어내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요. 계속해서 악이 오는데 이걸 빨리빨리 해결 빨리빨리 해결 주민들을 추구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빨리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밤을 씌우세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 난 성품이 그런지 몰라서. 어떤 뭐가 잘 못 자, 이거 잠 못 자요. 빨리 끝내야지, 자기. 아, 안 끝내도 잠이 오는 사람도 이상하거든. 아니, 무슨 문제에서 빨리 해결해야 돼. 내가 진짜 터지던가 내가 잘못했다가 어떻게 빨리 끝내야 다니자. 뻥을 잤지요. 빨리빨리 풀이 될 줄 믿어. 풀어. 아니, 풀어서 다니게 해라. 나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나 사랑을 나와라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살아갈 때는 이제는 동의나서 동의나서 이걸 풀어야 돼. 풀어서 아멘. 이렇게 잠가서 이렇게 풀었는데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아멘. 그게 안진되기 시작해서 신앙에서 어디 자도행전 사랑이 나오잖아요. 안진되기 신앙에서 일어나는 시간 이런 시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게 다 풀어버려요. 묶이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있어요. 진짜 풀어서요. 풀어. 아멘.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했어요. 그럼 자, 우리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 왜 이 말씀 앞으로 나오나,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일지 비결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세 분들만 깨달았는데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야. 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첫째 우리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아멘? 미국의 영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시민권 하나만 따도 엄청나잖아요. 이 시민권이라는 건 뭐예요? 미국이 전체는 온다고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이 어디든 한 대 맞잖아요. 그럼 미국에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이요. 나는 하늘의
좋은 소리요. 누가 나를 만들면 가만 안 놔두는가? 아니, 처음 처자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왜? 하늘의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자, 21절. 그가 만물은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 아까 장로님하고도 조금 얘기했는데, 이놈의 육체는요, 안에 우리 포장지야. 포장지 보세요. 포장지는 이게 어디 뭐 택배 왔어요? 스티커 붙였어요? 이걸 해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안에 우리 육체 있을 동안에 잘 보관해 있어야 돼요. 안에 보관해야 돼. 이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 육체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 못 써요. 끝나면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만 거기서 무슨 원소고 수소고 이래가고 무슨 뭐 그게 뭐 싹 살아나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바로 내 혼이 뜬다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느끼고 다 해요. 내 혼은 그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안에 그 내가 지금 죽으면 올라가는 거 올라가서 괜찮을까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와서 그리고 바로 둘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내 혼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안에 먼저 잔 자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여기서 신령한 육체를 천사의 나팔보다 신령한 육체가 신령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입은 그 육체처럼 신령으로 바뀌고 아멘. 그래서 올라가고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 여기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 이것을 주말 순식간에 이 육체가 신령으로 바뀐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야, 그나마 기대돼. 신령한 육체를 뭔가 뺑뺑 날라다니다 생각하면 미국은 미국가 있어요. 살과 뼈를 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과 뼈가 신령한 육체라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단다. 완전한 살이 있고 뼈가 있다. 그 안에 필요는 없다. 사실. 아니, 액체들은 없다. 그런데 이 뼈가 사는 거예요. 이런 뼈병부터 나가는 신령. 이거는 가히 지식을 인간의 지식을 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어서 난 너무 믿어져도 되는 거지. 아멘. 믿어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시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육체를 바뀐다. 그것뿐만 아니라 빌보드 사장 1절 쭉 말씀드린 거는 3절 끝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풍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생명풍에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쁘니 하늘의 시민권이고 신령한 육체를 바뀌었고 내가 이름이 생명풍에 기록됐으니까 주부 안에 항상 기뻐라. 내가 다짐한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소망해서 기쁜 거예요. 난 땅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늘의 시민권은 이 땅의 나그네 행위로 사신으로 왔다고. 사신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순종해라고 사신으로 왔지. 그래서 내가 살고 죽지 않는 이유는 아멘. 이 복음은 사신이니까. 왜? 왕의 명령을 전해주고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5장 18절 이하고는 나는 사신으로 왔다. 사신으로. 이럴 때 기쁘단 말이에요. 생명은 내 이름이 생명에 기록된 것처럼. 자, 5절. 너의 간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까지 감사함을 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육절은 조건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아멘.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지켜준다면 어떻게 요동이 있겠냐고요? 어떻게 죄를 지고 살겠냐고요? 아멘.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자, 밑에 쭉 내려와서 10절. 내가 주 안에요. 주 안, 주 바깥 아니에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풍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빈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게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풍필이 일체의 비례를 배웠노라. 아멘. 지금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냐고 깨달았어요. 아멘.
죽을 수도 도울 수도 이런 것보다 뭐 따지지 않는다는 거. 이 사명 진짜 있는 사람 일지일체 비교를 뭔지 아세요? 13년이 갑니다. 13년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다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오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어쨌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구해지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한다고 누가복음 12장 13절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라게나 성령 충만을 받을 아멘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자꾸 마음의 문을 열고 묶인 문제를 풀어야 돼. 사람과 사람에게 자꾸 마음에 묶여있는 풀어야 될 줄 있어. 안 풀어도 안 되겠어. 안 풀어도 네가 지금 열쇠를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풀냐. 네가 풀어야 돼.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바깥에 지금도 이 말씀을 열어 문을 막 두드린다고 지금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뭐야 사람들한테 묶여있지 이걸 빨리 풀어라. 안 그러면 회개하고 나를 토설하고 풀어라. 주님께 말씀 주님 말씀해 계시록 3장 17절부터 그래 뜻도 미기는 하나님 토해한다 말씀. 내가 너를 토해내기 전에 네가 빨리 토해라 자수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너를 토해낸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토하는 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토해내기 전에 내가 먼저 토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전부 여러분들 이게 천국 여자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여자가 누구에게 받았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천국 여자 누구에게도 누구든지 가졌다. 그럼 이제 내 마음에 안에 여기서 자꾸 풀어야 돼 푸는 만큼 안에 내놓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용서라고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 은혜를 받아야 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임해야 사랑이 임해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내가 토설해.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도 기다린다. 언제까지 넌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죽고 나면 인정 사는 돈도 없다. 빨리 토설해라.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의 온 동함을 왜 수리하지 못 받았냐. 네가 숨겼기 때문에 수리함을 못 받았다. 토설해라는 거야. 인정해라는 거야. 시인하라는 거야. 아니 이 그런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리 풀으세요. 아멘. 푸는 사람의 책을 푸는 사람의 바로 천국 여세를 풀어버린 거야 내가. 그래 하나님이 열려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가 3장 33절부터 쭉 스스로 사람은 자기 죄를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다 죄한 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과 함께 살아갈 때 아멘. 그것이 생명의 천국의 법이라고 해요. 아멘. 저 여러분 진짜 풀어야 돼요. 마음에는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면 손해야. 그게 천국 열쇠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내가 무슨 열쇠 하나 줄 것 같은지 알았지? 뭘 줄까? 이랬지? 아니요. 천국에 다 있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풀려면 풀고 말려면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풀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풀어야 돼요. 사람과 관계 가장 중요한 사람과 관계예요. 부부간의 첫째는 얼마나 이거 풀어내야 돼. 안 풀어내봤자 자기만 손해. 푸는 사람이 더 좋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더 힘받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잘못했다고 하는 옆에 사람은 자 시작 내가 잘못해서 해보세요. 왜 여기 두 눈을 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등기고 있는 거야? 빨리 해보세요. 아유 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바뀌었다. 얼마나 우리 어머니의 승질이 가라앉았지. 얼마나 죽었는지 아니요. 요새는 막 죽어 잘 죽었지.
왜? 신명 116편 15절에 우리 어머니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준이 보신다. 와, 죽으셨었는데도 나 만나가지고 뭐 하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습관이 못된 습관 아니야? 응? 집사 나간다. 목사님 전화하고 나 집사서 집으로 다 들어와. 그런데 이제는 은혜 받아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따라 알았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그게 다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어도 안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서로가 죽는 자가 인간들로 있어요. 죽는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내가 그저께 하나님께서 순간에 이게 비유를 줬잖아요. 나는 이 왼쪽을 나에 맞아. 내 생각에도 100% 이게 맞아. 여기는 또 오른쪽 나에 맞는 거예요. 그럼 싸워야 안 싸워요? 당연히 싸워야 돼요. 죽어도 양보이지 않아. 나는 여기가 맞는데 뭘 여기가. 저 사람이 여기가 맞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이 틀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나? 전쟁. 마귀가 살짝 깨서 다툼이 시작한다. 다툼을 멸망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한다. 아니 여기서 져주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져준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져준다고 해서 돈 벌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나는 왼쪽인데 이거 오른쪽이다. 한 번 내가 왼쪽, 한 번 내가 왼쪽. 여기 오른쪽이다. 내가 왼쪽이다. 여기 오른쪽이다. 오른쪽 하세요. 내가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로 얼마나 좀 어찌 그러면 이쁘냐. 왜? 10편 116번 15절에 나왔잖아. 성도의 죽는 것을 아멘. 하나님은 기이한 겁니다. 네가 죽음으로 부활의 역사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다음부터 말을 잘 듣는다. 죽음이 될 줄 믿습니까? 죽어야지, 죽어야지. 자, 여자 우리 죽읍시다 해보세요. 우리 죽읍시다. 내 꼬라지가 죽읍시다. 내 자존심 죽읍시다. 그거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죽잖아요. 그럼 내가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중 내 손을 딱 들어줘. 승리. 제로가 올라가. 아멘. 너 참 잘했다. 아이고 어제도 또 죽었나? 아이고 최강. 너 죽일 수가 없다. 너 죽으면 안 붙이겠어. 이걸 가지고 계속 전해야 되니까. 끝까지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에게는 충분합니다. 천국의 연세가 내 마음의 마음. 아멘. 마음을 풀어내야 돼. 풀어내야 돼. 풀어내. 풀어내야 하면 안 돼. 오늘 일부 이후에 같은 말씀이 자주 오고. 아멘. 내가 마음이 풀어낼 때 말씀이 믿으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찌르면 나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나의 죄,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을, 그가 채찍을 받으면 나 아무도 영혼 육의 치유를 다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마음으로 입으로 잡고 신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라고 해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어. 믿음의 고백. 진심에서는 아니면 역사가 대사로서 2장 14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고 그냥 이 말씀 지식을 하고 그냥 선포해요. 안 이루어진다. 왜? 믿음의 기도를 아멘 역사하는 나타나 믿음이 뭔데? 회개할 때 사도들 20장 20장 하나님 회개할 때 믿음이 임한다. 믿음이 임할 때 아멘 말씀을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되게 역사를 한다고 했어. 그래서 다음 달에 올 때 좀 감동이 왔어요. 진짜 다음 달에 와가지고 나 이렇게 인정하고 신하고 묶이고 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맨날 일로 마치니까 하나님의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 죽어서도 살지. 아멘. 이건 죽어야 돼. 이건 죽어야 돼. 이거 고립부리지 말고 죽는 사람이 부활이야. 사람이. 아멘. 죽어. 이것도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래서 다 살아서 들어오세요. 살아서 부활해서 오세요. 언제? 2월 16일 날. 꼭 살아서 들어오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에 가서 잘 읽어서 사부를 또 해보세요. Oh,
예.